언니뷰 구독 알림 5만부터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언니뷰 선글라스 편으로 인사드립니다. 언니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영입니다. 네. 아, 오늘 이거 달라. 아, 예, 오늘은 자장가평이라서. 아, 뭐 자전거병이 아니라 뭐야? 아니 아니야 그게 아 갑자기 재채기가 아, 하세요 빨리 꽃가루 때문에 그런가? 자전거를 많이 타셔갖고 자전거에 조금 이제 좀 약간 특화된 네, 예, 그 전에 조브레이커를 하면서 한 번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가격도 좀 비싸고 좀 무겁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제품인데 가볍고 이제 자전거 바람도 다 막아주고 그리고 제가 오클리 수트로 라는 네. 모델을 가져왔습니다. 수트로? 예. 아 네 그 조브레이커 말씀해주셨는데 예. 저는 조브레이커 그렇게 무겁지 않았던 것 같은데? 이거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. 훨씬 조브레이커. 가벼워요? 왜냐면 조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옆에 태도 그렇고 이제 좀 복잡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딱. 우와, 가볍다. 네. 아니, 근데 지금 알이. 엄청 큽니다. 이게 왜냐면은. 얼굴 반을 가려주는 것 같은데? 이게 썼을 때 사실 바람을 막아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, 사이클 타시는 분들. 네. 아.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렌즈가 일단 크고요. 그 렌즈가 이제 통. 통 렌즈라고 하거든요. 이제 통으로 해갖고 이제 시야나 이런 거를 좀 넓게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모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알 하나 둘 알이 하나 둘 이게 아니라 네. 완전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선글라스 렌즈를 사실 제작해서 끼는 거는 사실 힘들고 불가능하고 예 네,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냥 렌즈를 착용하시고 껴셔야 되고 이런 통 렌즈이기 때문에 시야가 사실은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거든요. 네. 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네. 보니까. 아 근데 보기에도 네. 우리가 좀 얼굴이 좀 크잖아요. 네. 아유, 이게 알이 크니까 가려주니까. 네, 이거는 다 뭐. 오, 좋은데? 특대형도 다 가려줍니다. 아, 근데 여성분들은 이거 착용하기엔 조금. 아, 좀 약간 크긴 한데 또 네. 여성분이 또 착용하면 블링블링합니다. 아, 그래요? 약간 귀여운 스타일. 아, 궁금해요. 여성분 한번 쓰여보고 싶은데 지금. 아. 여성분이 썼을 때 훨씬 더 약간 진짜 뭔가 멋있어요? 예, 프로페셔널 하다랄까. 아... 좀 굉장히 진짜 아, 써. 아, 자전거 되게 잘 타게 생겼는데 막 이런. 네, 막. 네? 막. 아, 선글라스만으로도 레버를 네, 되는. 네, 그런 거 막 여의도에서 막 김포까지 막 쏠 것 같고 네, 막, 안 쉬고. 네, 막 20분 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정도. 네. 저희 사무실 앞이 사실은 그 한강 그 고수부지 가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거기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조브레이커 엄청 쓰고 다닙니다. 조브레이커 모델도 그렇고 이 모델도 그렇고. 오. 근데 이 모델이 훨씬 더 가볍고 이제 착용감은. 어떻게 보면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착용감도 제가 썼을 때는 이게 훨씬 가벼우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. 바람도 훨씬 잘 막아주고 네. 이것도 오클리 제품이잖아요. 네, 오클리 제품입니다. 아니 배신하지 않아요 역시나. 네. 아, 근데 지금 착용감 일단 좋고 네. 그리고 일단 얼큰이 분들이나 또 얼굴 작으신 여성분들도 그렇죠.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.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네. 굉장히 그 스멜을 네.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착용하는 순간 바로 레벨업 하냐 네, 이거 선수되는 거냐 그 수트 있잖아요. 그 자전거 수트 약, 바지도 막 쫙 달라고 헬멧 딱 써주고, 네. 요거 딱 하고. 네. 그러면은 뭐 선수입니다. 딱 써있으면, 네. 우와. 네, 선수예요. 현역 선수 되는 네.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, 뭐, 모든 레포츠가 간지거든. 네, 맞습니다. 뭐, 사이클 뿐만 아니라. 네. 일단은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네. 파격적이고 멋있습니다. 네, 요런 요즘에 오클리가 이런 좀 특화된 렌즈도 나올 뿐더러 이렇게 특화된, 사실 이런 거는 일상에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일상에 네. 쓰면 다 아픈 사람인 줄 알아요. 네. 많이 아프. 네, 평소에 이거 갑자기 네. 쓰고 나가면 양복에 이러고 나가면. 네, 양복에 이러고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걸 입고 있어갖고 좀 안 어울리는 거지. 막 추리링에 막 헬멧에 이런 거 딱 쓰고 이거 딱 끼면은 사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. 그지 그지 그지. 네, 이런 좀 특화된 이런 테들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더라고요.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나 아니면은 딱 쓸만한 게 자전거 아니면 스키, 스노우보드입니다. 거기서 끝이에요. 그치 스키, 네. 스노우보드, 네, 자전거. 자전거. 네. 괜찮다. 네 거기서 끝입니다 이거. 스케이트보드도 괜찮나? 네 스케이트보드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우리나라에 그렇게 저변이 아직까지는 그쵸 그쵸 네, 외국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건 끝입니다. 일단은 안에 디자인이 네.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안에. 네, 이거는 이제 가운데 이걸 좀 테라테를 좀 잡아주는 역할 좀 이거를 아~ 예, 세 같은 거로 코패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교체가 굉장히 쉽고 코패드가 좀 안쪽으로 이제 좀 잡혀 있거든요. 그리고 일반 코패드는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고글 같으면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일체형 같이 예, 예, 일체형으로 이제 딱 잡아주고 네. 뭐 사실 무게라는 게 끝에 이제 고무나 이런 게 뭐 장점이 많지만은 그게 사실 들어가면 무게가 좀 무게감이 나가거든요. 그렇죠. 예, 근데 아무래도 고무가 없으니까 뭐 착용하신 후에 그냥 비누 같은 걸로 쓱 닦아주시면 진짜 오래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니 지지대 같은 역할도 네. 말씀드리니까 네. 또 신뢰가 가고 뭐 역시 이제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이라는 게 뭐 네, 역시 맞습니다. 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.
일단 디자인이 워낙 독특하니까 예, 뭐 자전거 애호가 분들은 무조건 하나쯤은 예,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. 네, 필수템으로 예. 내가 오늘은 동호회 나가서 예. 약간 어깨에 벽돌을 좀 올려야겠다 싶은 날 그날 이거 딱 착용하고 가시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데. 예, 맞습니다. 이거는 뭐 여성분 남성분 할 것 없이 예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뭐 세컨 선글라스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예. 요게 중요하잖아요. 아, 가격대는 이제 네. 20만 원 초반대입니다. 아, 요즘에 오클린은 대부분 20만 원 초반대. 근데 사실 고글이 네. 가격이 많이 진짜 내려간 거예요. 예전에 아, 그래요? 그 조브레이커는 사실은 30만 원 중반대거든요. 아, 소비자가는. 아, 지금도? 예, 지금도 소비자가는. 그리고 변색 렌즈 같은 건 30만 후반대, 40만 초반대. 그리고 예전에 소비자 레이더락도 네. 뭐 20만 원 중반대 후반대. 변색 같은 건 30만 원 초반대. 근데 이런 고글이 20만 원 초반대 나온다는 거는 사실 많이 내려간 거네. 예,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간 거예요. 오클리.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가격이니까 어차피 거기서 할인된 가격으로 받으시면은 10만 원 중후반대면 사지 않을까. 네. 글라스 위치도 행사도 좀 하고 그래요. 네, 저희는 뭐 평생 내내 행사입니다. 아 그래요? 아 본인이 땡겨오니까. 네, 네, 아, 좋습니다. 네. 아 일단은 아 그리고 여기 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징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산지에 네. USA Assembly라고 돼 있거든요. 사실 어디요? 아 여기 써 있다. 네, 원래는 Made in USA인데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 Assembly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부품을 전부 다 보냅니다. 어디로? 그 차이나 공장으로. 부품은 미국에서 이제 각자 따로 이제 보내서 차이나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으로. 그게 그런 제품은 어셈블리라고 이제 돼 있는 거고. 아 그래요? Made in USA는 이제 미국 공장에서 올로 다 만들어갖고 패킹까지 해서 보내는 거. 아 그건 차이가 있네. Made in USA. 네, 뭐 보니까 약간 서핑하시는 분들 요즘 네. 서핑 인구도 많아졌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서핑하시는 분들 양양에 가실 때 네. 서핑 들고 이렇게 촥 해변가 거닐 때 그때 착용하셔도 괜찮을 것 예, 같은데? 서핑도 괜찮고 그러니까.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핑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특징이 이제 바람이잖아요. 서핑도 이제 바람이 많아야 이제 바람을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스포츠를 사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렌즈 선글라스가 거의 특화돼서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윈드 서핑 하시는 분들도 예, 왜냐면은 제가 윈드 서핑 예. 한번 해봤거든요. 예. 바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안 하시는 운동이 없으시네요. 네. 한번 촬영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네. 진짜 세더라고요. 네. 이게 속도도 장난 아니고. 그래서 아마 여러 분야의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네. 한 번쯤 구매 리스트에서 위시 리스트에서 고민을 네. 해보셔도 네. 좋을 만한 제품일 네. 것 같아요. 오늘도 선글라스 네. 구독자 이벤트 나갑니다. 네. 둘 중에 하나 랜덤 발송해드릴 네. 거고요. 나는 정말 자전거 애호가다. 네. 나는 서핑 애호가다. 네. 나는 보드를 탄다. 스키를 탄다 하시는 분들. 저희는 공정하게 추천하겠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달에 못 받으신 분들 혹은 받으셨던 분들도 또 도전하셔도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 선글라스 편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구독 좀 눌러주세요.